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아멘.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서 지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 드린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 안에만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 성전 지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전은 다윗의 생각이고 다윗이 원했던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 텐트를 건물로 고정시키려고 했던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성막입니다. 성막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중심에 계셔서 성막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으로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볕 더위에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늘로 힘을 주셨고 밤에는 추위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으로 보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삭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막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 안에서 주님을 고정시켜 놓아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보여지는 멋진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모셔서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오늘도 만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가정이 성전이 되고 내 직장과 삶의 터전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